안 어쨌든 신인 걸그룹인데 본인들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만남으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건지 계기 인연 이런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저희가 사실 다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 멤버분 모두 다? 네, 저희 모두가 이제 아, 그리고 지금 하죠. 오늘 한 분 안 오셨잖아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한 분이 못 오셨는데 네. 원래는 여섯 분이죠,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원래 여섯 분이 모두 시니어 모델이었는데 네. 예, 계속해 주십시오. 네, 시니어 모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알다시피 저희가 시니어계가 모델 활동뿐만 아니라 뭐 방송 연기라든가 CF 광고라든가 다방면에서 많은 재능들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꼭 모델을 하다 보니 이거 아닌 다른 것도 하고 싶다는 어떤 도전 욕구 같은 거 되게 많고 길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시니어 걸그룹을 만드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뽑힌 거죠. 아, 많은 네. 분들 중에서 네, 또 저희가 선택을 받은 거죠. 특별히. 네. 아. 그래서 아, 이때가 기회다. 이거 네.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모였습니다. 아, 그게 저희 욜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멤버분이 이제 라푼젤이죠. 성함이. 네. 네. 라푼젤님은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좀 못 오셨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 아, 시니어 이 모델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예, 이렇게 이제 뽑혀가지고 또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이진욱님께서는 욜로 누님들 반가워요. 네. 래피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곡 작업을 하게 됐나요? 하셨는데요. 이 곡 얘기는 사실 우리가 좀 이따 퀴즈로 준비했기 때문에 네. 예, 잠시 미뤄두고 네. 정용경님 질문을 멤버 중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화면 이거 있으면. 그렇죠? 정용경님. 네, 시니어 걸그룹이라고요. 다들 관리 방법이 무엇인가요? 미모 비결. 아, 미모 비결. 공개해. 공개해. 비주얼 담당 우리. 예, 네, 공개해 주십시오. 네. 아, 저희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요. 네. 거짓말. 아, 연예인들이 나오면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엄청 관리해요. 너무 이렇게 즐겁게 활동하고 예.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댄스하고 안무하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적으로 다이어트도 되고요. 특히 건강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제일 저한테는 제일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리가 많이 가늘어서 극세사 다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극세사 다리. 네. 내 옆에 자랑입니까 지금? 자랑합니까? 자랑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제 댄스를 하면서 네.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아, 이제 아, 건강한 극세사가 됐군요. 아, 그래요? 건강한 극세사. 알겠습니다. 팀 이름 욜로는 어떻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 여론 사실 저희 예. 이제 같이 어떤 팀명을 지을까 많이 의견들이 이것저것 나왔었는데 네. 저희 이제 대표님이시도 하신 분이 욜로가 어떻겠냐 그래서 욜로가 약간 네. 좀 예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예. 예스러운 게 아니라 뜻이 너무 좋고 욜로가 예.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뜻인데 아하. 지금 우리 나이에 우리 연령대에 자기의 꿈과 자기의 심장 뛰는 일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심장 뛰는 일. 심장 뛰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욜로의 계속 속도시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제 인생을 사는 이 의미에서 참 어울리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좋다. 아.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을 욜로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욜로하며 살자. 야. 네, 와. 그런 의미로 야. 욜로라는.